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미루고 미뤄뒀던, 왜냐면 너무 귀찮아서 집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귀찮아서 미루고 미뤄뒀던 저희 집 랜선 집들이라고 할까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귀찮아서 사실 지금이 9월 말 추석인데 추석 지나고 오면은 이제 더 바빠질 거고 애도 곧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미루고 미루면 더 이상 찍지 못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귀경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렸다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짐들이 채워지고 나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공간 하나하나들을 좀 그냥 보여드리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제 랜선 집들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저희 집은 이제 25평형 아파트에 방 3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확장이 되어 있는 구조였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적게 든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출발! 이쪽은 저희 중문이에요. 원래 기존에 중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드 화이트 톤으로 좀 맞췄거든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여기도 좀 짙은 우드색으로 중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들, 차키랑 뭐 마스크 이런 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둔 공간이고요. 향초, 저희가 향초 피우는 거 좋아해서 연재씨가 저희를 그려준 그림. 여기에는 네, 피규어들 몇 개를 뒀습니다. 네. 현관문도 이것도 색깔만 바꾼 거예요. 밝게 한 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풍경을 달아줬고, 구두 주걱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세워두는 거 썼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짧은 걸로 하나 사봤습니다. 바닥도 포인트 타일을 좀 넣어줬어요. 조금 더 조그만 타일을 넣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때가 많이 낀다고 비추천해준다고 하거든요. 큰 타일 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신발장은 새로 제작을 부탁드렸는데요. 띄움 시공을 부탁드려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숨겨놓을 수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명을 넣어가지고 신발 신을 때 좀 잘 보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짜잔! 여기는 저희 거실입니다. 식탁을 저희가 이쪽 창가 쪽으로 좀 빼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소파를 줬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소파 테이블. 그리고 이제 정면에 TV가, 벽걸이 TV가 있는 구조입니다. 식탁은 제가 좀 낮은 식탁을 좋아해요, 높은 것보다. 그래서 되게 고심해서 고른 식탁인데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아늑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식탁을 선택을 했는데 이건 한샘에서 구매를 했고 대략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고 이렇게 4인 구성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네, 소파인데 소파 역시 저희가 한샘에서 구매를 했어요. 모아라는 제품이고요. 이건 좀 특이한 게 구성을 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뗄 수 있고 이것도 뗄 수 있고 이쪽은 좀 다리를 뻗고 있으려고 좀 길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길어지면은 또 인원이 많아지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파이고요. 이건 패브릭인데 이제 방수가 되는 아쿠아 패브릭 재질의 소파입니다. 가격대는 7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하고 여기 옆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세일할 때 가서 사서. 소파 맞은편에는 TV를, 벽걸이 TV를 설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식물존. 살아남은 아이들. 집에서 잘 사먹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저희 이제 귀요미 모아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거실 쪽에 있는 베란다고요. 이쪽 앞쪽이 확장이 된 거여서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소기도 두고 물걸레 청소기, 그냥 일반 청소기, 쓰레기통, 재활용통, 그리고 안쪽에 잡다한 물건 넣어두는 창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펀딩, 와디즈 펀딩에서 샀던 건데요.
저희가 건조기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빨래를 널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 옷들은 걸어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쓰려고 창문에다 붙여둘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붙여둘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커튼 안쪽에 붙이셔도 괜찮아요. 이쪽은 옷방입니다. 드레스룸인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짜자잔. 양쪽을 붙박이장으로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벽을 전부 둘러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옷을 걸면 걸수록 지저분한 느낌이, 그래서 이번 집에서는 다 안쪽에 넣어버리자 해서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짰습니다. 여기도 귀엽죠? 여기는 우디랑 모아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편과 저를 상징하는 피규어예요. 이쪽은 이제 주방 넘어가기 전에 화장실 옆쪽에 있는 벽면인데요. 액자를 저희가 걸어놨잖아요. 사실은 두꺼비집이에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색깔만 저희가 바꿨고요. 이 안쪽에는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액자처럼 보이게끔 해뒀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빨래 벗어서 넣을 수 있게 넣어둔 빨래통이에요. 그래서 뭐 흰 빨래, 검은 빨래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눠둔 빨래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쓰레기통, 저기 옆에는 체중계 이렇게 뒀습니다. 네,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저희가 되게 고심을 해서 공사를 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원래 여기 냉장고를 밖에다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빼려고 사이즈도 재고 했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문을 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안쪽에 놓게 된 지금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가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보이는 게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이쪽에 이 주방장으로 좀 톤을 그래도 맞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는 네, 커피 머신이나 포트, 뭐 토스트기 이런 것들을 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주방은 기역장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있는 건데 이제 기역으로 해서 더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쪽은 파티션을 조금 올려서 거실에서 봤을 때 조금 구분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주방은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으로 화이트 톤으로 맞췄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원하는 구성으로 조립을 한 거고요. 좀 상부장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오픈장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답답해 보이지 않게 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둬서 저희의 이 디즈니 티팟 세트를 뒀더니 아주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연결하는 타일은 마찬가지로 집 톤에 어울리게 베이지 톤으로 타일을 선택을 해서 넣어봤어요. 하부장을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밥솥,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구성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이쪽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구매를 한 식세기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인덕션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설치를 하시기 전에 그 사이즈를 아셔야지 미리 이 하부장을 맞게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택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이제 화이트로 맞췄더니 옆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여기도 화이트였으면 좀 좋았을 법한데 화이트 너무 비싸가지고 인덕션을. 네, 식세기 너무 편합니다. 진짜 큰 거 사세요. 네, 이게 12인용으로 제일 큰 건데 이게 도대체 왜 12인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2인용이에요. 이쪽이 이제 주방 쪽 베란다. 원래 얘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한 공간. 주방 베란다로 바로 나오면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안쪽에 팬트리를 길게 둬서 잡다한 것들, 뭐 물이나 뭐 이런 라면이나 휴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코에 넣으면 꺼내기는 힘든데 자주 꺼내야 되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나오면 바로 그냥 버리면 알아서 미생물이 분해하는 방식. 여기는 이제 무슨 방이라고 해야 될까? 겨울이 서재방. 겨울이 서재방이요? 여기는 아직 저희 서재방이에요. 저희의 약간 추억이 묻어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간단하게 나와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1주년, 2주년, 3주년 사진을 놓은 공간이고, 이 반대쪽에는 자석, 여행 갈 때마다 저희가 자석을 하나씩 모으잖아요. 그거를 그 액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뒀어요. 특이한 게 화장실 문만 이렇게 약간 뚫려 있어요. 안에가 보이거나 하진 않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을 켜고 있는지 안 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공간. 네, 둘밖에 없죠. 손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화장실은 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욕조를 넣어 놓고 싶어서, 반신욕 하고 싶어서 욕조는 꼭 넣어달라고 부탁드려서 욕조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좀 화장실에 신경을 썼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타일, 복자 무늬의 작은 타일을 넣었고, 옆쪽과 바닥 쪽은 큰 사이즈의 이제 포쉐린 타일을 넣어서 베이지 톤으로 여기도 맞춰봤어요. 그리고 이 수건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수건 보이는 그런 게 싫어서 이 플립장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쇼바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위로 열리는 장. 깨끗하다? 네, 여기서부터 수건이랑 짐들 넣어둘 수 있는 큰 사이즈로 저희는 제작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쪽은 규조토 타일을 둬서 물기가 마를 수 있게 바로바로. 원래는 컵 같은데 이렇게 칫솔을 꽂아놨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물때가 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규조토를 뒀습니다. 짜잔! 이렇게 간접등을 이 플립장 아래다가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때도 저희는 그냥 밝게 다 켜지 않고 이불만 켜고 들어와서 씻고 있어요. 제가 밤에 화장실 좀 여러 번 다니는데 그때 이게 불 켜면은 너무 눈부시고, 안 켜자니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고 할 때 이렇게 딱 은은하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은 안방인데요. 여기는 저희 침대, 겨울이 침대, 그리고 화장대, 겨울이 옷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폰으로 해서 커튼을 달았다면 이쪽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뭐 새벽에 햇빛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네,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침대나 뭐 옆에 협탁이나 조명 같은 것들은 기존 집에 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쓰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새로 구매를 해서 넣어둔 겨울이 옷장. 겨울이 짐들이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두려고 이렇게 장을 침대 옆쪽으로 설치를 해뒀습니다. 이쪽도 화장대도 원래 있던 거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그 옆쪽에 이제 겨울이 침대도 새로 이제 장만을 해서 이쪽에다가 뒀습니다. 나중에 아마 방 구조가 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침대를 이쪽에 뒀어요. 네, 이렇게 저희 집을 되게 구석구석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진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한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나? 그런 상태의 집이어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근데 처음 해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그치? 왔어 이렇게.